네, 지금 뭐 다섯 개 종목 좀 보셨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우리 분석 들어가 볼까요?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중에 이제 볼 만한 컴투스 게 이제 홀딩스 할까요? 컴투스 홀딩스 뭐 같이 봐야 되는데 요거 보니까 제가 1월 말에 한번 얘기를 했던 맞아요. 종목이에요. 도망가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이미 그 이후로 지나쳐 그렇죠. 가지고 지금 12만 원까지 예, 내려왔으니까. 12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계속 도망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버티자라는 측면에서 좋은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도망가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차트가 망가졌어요. 차트가 이제 하향 그 62도평에서 하향 돌파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지속적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쉴 때가 쉴 때다. 장세 자체도 안 좋았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많이 빠지는 이유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외국의 이제 과거에 페이스북이죠. 메타버스죠. 이거 실적이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거 영향도 당연히 받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포트폴리오 이제 조정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물건이 계속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도, 외국인 매도를 주목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에 그칠 경우에 이제 바닥을 거의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 가격대가 지금 연초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작년 9월부터 올라가 3달 동안에 거의 7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끝도 없이 올랐고 뭐 메타버스의 대장주니 NFT니 블록체인 여러 가지 얘기를 섞어가면서 수급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이제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직도 빠진다면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기술적으로라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사가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실적이 작년 영업이익이 445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비교해서는 거의 두 배가 영업이익이 올라섰고 올해는 거의 지금 600억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진 그러니까 펀더멘탈 자체는 큰 이제 변화가 없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과거에 이제 게임비 홀딩스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컴투스가 좀 비쌌거든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됐는데 컴투스 비교해서는 조금 비싼 건 사실이다. 하지만 보면은 어제 또 급등을 했다가 그제 급락, 어제 급등, 오늘 좀 다시 빠지는 이런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컴투스보다는 컴투스 홀딩스를 보는 게 지금으로서 맞겠다 생각이 들고 이런 다이나믹한 부분이 내일쯤에는 상승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현재가 정도의 매수는 크게 무리 없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122동, 그러니까 지난 1월 말에 얘기했던 건 62동평균선이 이제 하향 돌파한 거고 이번에 손절가는 120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부분에서는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 손절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쯤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외 환경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게임 섹터들 보면 뭐 위메이드 같은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같이 동반해서 많이 출렁이도 했었고요. 게임 섹터가 글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뭐 게임 섹터를 딱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오늘 뭐 가장 크게 나온 게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얘기가 이제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발목 잡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테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워낙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약간 부풀리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적으로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은 이익 볼게 전혀 없거든요. 그 이제 러시아는 과거에 이제 자기 나라였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나토 쪽으로 이제 하면은 전선이 올라오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내 불편한 속내를 이제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넘치면 나내내 구역에 이제 더 이상 침몰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제 압력을 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기회에 좀 바이든이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지지율 좀 끌어놓으면 중간선거가 올해 11월인가 아마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 아마 이슈화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제 계속 어떤 확전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 발발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으르렁 되다가 과거처럼 많은,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토전쟁이 일어난 건 중동 이외에는 없다 그러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고, 그다음에 이걸 기간을 이제 그 지금 베이징 올림픽이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끝날 폐막을 네, 하지요. 네. 그 이후로 보통 예상을 하는데 바이든 쪽은 올해 내 이번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도 가능하다라고 뭔가 어떤 근거 없을 근거가 특별히 없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좀 더 으르렁대다가 서로의 어떤 그 뭐 이익을 취한다든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그냥 그치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좀 그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와 연결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그 다음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죽어들면서 여행 관련 그쪽 테마 이런 쪽 그 이후에나 게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이제 뭐 그러니까 있는 건 버티지만 강력하게 매수보다는 약 간의 그 바닥권에서 이제 분할 쪽으로 조정 볼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쪽이 맞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후순위일 것이다. 예, 게임 섹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다. 예. 그래서 지금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버틸 만한 종목으로 분류는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마련한 종목입니다. 네, 에너토큰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에너토큰 뭐 좀 뭐가 좀 생소한 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밸브의 감압기가 액츄레이션 그 증압 이런 쪽에 관련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뜯어보면은 매출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턱 없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뭐 그 국가 기반 산업 관련해서 수주가 SOC 관련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침성이 없는 그런 회사고 아무래도 그 매출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받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탈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슈화되면서 아마 그게 이제 다시 원전이 재개가 된다면 그쪽에 납품할 수 있는 게 기존의 업동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아, 진짜 수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쪽에서 이제 탈원전 관련, 그 다음에 뭐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그래서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그런 이제 부침을 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 회사가 아마 그 매출액 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이 작년에 한 230억 매출을 했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5억이 안 되는 수준에 그쳐요. 그리고 그 전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턱없이 낮은 회사다.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실적 가지고 이 회사를 보면은 상당히 재미없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네. 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은 상당히 떠나가는 것 같아요. 개인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씩 사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양상이 되면 이제 바닥권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게 네. 된다면요. 지금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네. 한번 좀 그려보면은 고점 고점 연결하는 부분하고 저점 저점 연결하는 부분이 거의 이 등평선 이제 거의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이게 주봉 차트인데 뭔가 이제 돌파 방향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이어질 현재 가격대가 조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튈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네. 현재 이 종목은 아무래도 좀 빠질 때마다 이것도 분할 매수 측면으로 현재 뭐 모든 종목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버티나 아니면은 팔았다가 되사나 아니면은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아무래도 이 종목도 분할 매수 측면으로 조정시 분할 매수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 싶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을 올라서는 1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지지선 이탈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네요. 지지선 이탈하는 부분에서 한 9,500원 선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너토크 분석해 주셨는데요.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마련한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오늘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이슈 생겼지요. 네. 이게 지금 두산중공업이 작년 그 5월 중순 이후 한 달 반짝했다가 뭐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어요. 두산중공업도 이제 원전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가격이 13,850원 증자를 했는데 이게 주주 우선으로 했고 우선 청약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청약 끝났는데 미달이 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뭐 미달이 크게 아니고 한 3% 안팎의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청약은 한 건데 보통은 그 이제 거의 100% 청약을 해서 구주주들한테 다 주고 일반 실권주를 청약주들 안 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게 3% 이제 미달이 나갔고 그거를 이제 그 실권주 1만 공모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가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13,850원에 이제 주는데 현재 가격이 한 17,000원대에서 오늘 그냥 급락을 해갖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청약은 상당히 높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왜냐면 사면은 그 가격에 안 빠지면은 이게 상장이 돼서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니까 손해 볼 일은 없는데 하여튼 예상 왜였을까요? 아니면 시장 자체가 이 청약 미달까지 만들었을까요? 그거 이제 악재로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 가격대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사야 될 가격 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워낙 지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모멘텀이 어디서 생길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모멘텀은 있어요. 최근에 그 사우디 아람코사와 연결된 회사 네, 네. 관계 회사하고 그 수주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 거의 한 1조 원 규모예요. 그래서 단조 공장 건설 계획 체결하기로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수주, 그다음에 실적 자체를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지금 현재 가격대를 유지할 수는 아닌데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8,900억이 났는데 네. 그 전해와 비교하면 거의 6배가 증가, 네네.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고 올해는 거의 1조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뭔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해서 탈원전이 되고 왜냐하면 누가 되든 간에 원전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쪽에 관계됐다 그러면은 네. 현재 가격대는 나쁘지 않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 예, 참아 기관이 네.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800만 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를 잘 보셔야 돼요. 되고 네.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라면은 한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하향 주봉상 하향 이탈하는 15,000원입니다. 네, 오늘 와이라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